사실 주기율표는 그 여기 보이시는 이 도인의 풍모를 갖고 계신 그 드미트리 맨델레예프라는 러시아 화학자가 1869년에 이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때까지 그 총 56개의 원소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밝혀진 원소들을 원자량의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맨 첫 버전은 이렇게 배열을 했고 보기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56개의 원소를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 맨델레예프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강연을 하면서 맨델레예프가 얻었던 통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맨델레예프의 사후에 주기율표는 그 맨델레예프 시대 이후에도 화학이 계속 진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진보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주기율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델레예프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잘 몰랐던 이런 원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모양이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알려져 있는 원소의 총 개수는 118개가 됩니다. 95번부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합성을 한 원소입니다. 그 예를 들면 95번의 그 이름은 아메리시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메리시움은 원자 번호가 95번이고 원자량은 243 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합성 원소입니다. 이게 맨하탄 프로젝트의 와중에 폭탄을 터뜨리고 남은 방사성 동위 원소 중에 아메리시움이라는 그 전에 본 적이 없던 원소가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반감기는 약 7,370년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시움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바로 아메리시움이 있었다면 이미 다 소멸되고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원소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방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들 이제 천장에 건물의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감지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끔 왜 집에서 요리하다가 갑자기 감지기가 운다거나 하는 걸 겪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연기 나면 그 연기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뜯어보시면 이렇게 그 밀봉된 그 통이 하나 있는데 요 안에 약 1나노그램의 아메리시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시움의 방사성을 이용해서 그 뜻밖에도 그 아주 간단한 센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이건 사실 주기율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33가지의 원소를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분류에 따르면 그 이 세계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소들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수소, 아조트는 이제 불어로 질소라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사람들은 아조트라고 그럽니다. 산소. 산소는 본인이 발견했다고 해서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재밌게 빛이 있습니다. 빛. 그때까지도 빛을 입자로 봤기 때문에 빛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입니다. 또 재밌는 게 칼로리가 있습니다. 칼로리. 오늘날에도 열량의 단위로 쓰고 있는 칼로리는 라부아지에가 만든 말인데 열도 입자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열은 언제나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공간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매게 하는 입자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열도 입자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정확한 분류법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33가지의 원소들을 정성스럽게 성질을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금속인가, 기체인가, 산인가, 기본 구성 물질인가 하는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라부아지에 이후에 이제 화학은 라부아지에의 저 교과서 이후로는 화학은 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연금술을 하면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연금술을 하면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 이 나쁜 사람으로 봐서 교수형에 처했는데 화학을 하면 과학자가 됩니다. 이제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존 돌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돌튼은 맨체스터 오늘날의 축구로 유명한 그 맨체스터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던 스쿨마스터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쿨마스터로 있으면서 기체 성질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오늘날 돌튼의 법칙, 기체 분압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법칙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각각 분리해서 각각의 기체 상태에 압력을 잰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그게 공기의 압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섞여 있다면 각 네 가지의 부분 압력의 총합은 그 네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혼합기체의 압력, 전체 압력과 동일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하면서 돌튼이 기체의 성질, 기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일정한 부피도 가지고 있고 압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혹시 기체는 아주 작은 단위 입자들로 우리가 순수한 라부아지의 정의에 따라서 원소라고 할 수 있으려면 산소나 질소를 산소나 질소로 순수하게 만든 상태여야 됩니다. 그게 기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산소하고 원자, 산소와 질소를 나타내는 어떤 기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를 돌튼이 원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튼은 거의 아무런 실험적인 근거가 없이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칙이 아니라 설입니다. 그래서 그 원소는 우리가 아까 라부아지에가 정의했던 이 덩어리로서의 원소는 사실은 원자라는 매우 작은 입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돌튼의 해석입니다. 하나의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모두 같은 크기의 질량,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딱 한 가지의 산소를 나타내는 원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는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본 단위입니다. 쪼개지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두 원자들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쪼개지지 않으면 1대 1이든 1대 2든 1대 3이든 정수비로밖에 화합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소를 새롭게 발견을 하고 그 원소의 성질들을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라부아지에 시절에는 가짜 원소 두 가지를 포함해서 33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800년대 중후반이 되면 그 50개가 넘는 원소들을 인류가 그 이제 다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특이한 성질을 특이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도브라이너라는 사람인데 알칼리 금속 요새 배터리에 쓰는 리튬이나 이제 소듐, 포타슘 등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도브라이너가 가만히 보니까 리튬은 원자량이 7이고 포타슘은 원자량이 30분데 소듐은 가만히 보니까 이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원자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똑같은 원소 세 개를 모아놓으면 이쪽 끝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거의 원자량이 되네 하는 규칙을 찾게 됩니다. 그걸 삼원소설이라고 이제 삼원소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내친 김에 생각나는 걸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더니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스트론티움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칼슘하고 바륨의
더하여서 2로 나눈 새로운 원소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항상 맞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도브라이너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삼원소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맞춥니다.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브라이너가 하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해봅니다. 그중에 한 황당한 경우는 존 뉴런즈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과학자지만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옥타브 음계에서 8음계를 그대로 따다가 원소를 8음계식으로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냥 원자량의 순서대로. 원자량의 순서로 배열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배열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의 그 멘델레예프 선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델레예프 시절에 알려져 있던 원소의 총수는 56개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멘델레예프는 그 본인의 이제 원래 이제 위대한 발견을 하고 나면 다 살이 붙습니다. 얘기에. 그래서 살이 붙기로는 멘델레예프가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주기율표를 봤답니다. 근데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놀래서 깨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냅킨 위에다가 적었대요. 근데 자기가 봐도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꿈에서 본 대로 그대로 썼더니 주기율표가 됐더라 하는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정리를 하면서 역시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원자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면 탄소는 발이 4개, 산소는 발이 2개, 질소는 발이 3개 이렇게 배우시는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마다 주변의 다른 원자들하고 화학 결합을 할 때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원자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면서 보니까 각각의 이 줄들에 있는 원소들이 같은 원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보시면 그룹 1은 이 양이온을 띠게 됩니다. 리튬이 그렇고 소듐이 그렇고 포타슘이 그렇고 그 시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이 기둥에 있는 친구들은 무게와 원자량과 관계없이 양이온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더라 하는 식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학 적인 성질이 원자량과 무관하게 주기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위대한 점은 아까 이제 뉴런즈의 경우를 보시면 빈칸이 없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잘한 거지만 이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빈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이 원자량을 지니는 원소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결과가 뭐냐 하면 갈륨하고 우리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르마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게르마늄 팔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쓰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이건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 규칙성을 통해서 반드시 저 두 개의 원소가 존재할 것이고 존재한다면 원자량이 얼마일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춥니다. 물론 틀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원소들이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기율표하고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에는 이 노블 가스, 그러니까 활성이 없는 기체들이 아직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발견되냐 하면 그 1894년에 웰리백작이라는 사람하고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이 알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공기의 무게를 아까 그 재고 각각의 구성 부분의 무게를 재서 무게가 똑같은지를 결정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 항상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순수하게 산소를 뽑아내고 진짜 순수하게 질소를 뽑아내고 물도 뽑아내고 이산화탄소도 뽑아내고 남는 것만 봤더니 극미량의 기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기체는
아무런 화학적인 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게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로 레이지 게스라고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게으른 기체라는 뜻입니다. 무겁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램지가 이거를 발견하고 친구였던 그 맨델레예프한테 한 기둥이 더 있는 것 같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완강하게 나의 주기율표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잘 듣고 나서 보니까 한 1년 정도 설득을 당하니까 설득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소위 팔족을 넣게 됩니다. 이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김 빠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1학년 학생들한테 화학을 가리킬 때 저렇게 안 합니다. 사실은 그 저희 일반화학을 수강을 하시면 두 달 동안 이거를 배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양자역학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 구조의 이해는 수학적인 이해입니다. 사실은 저런 성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얻어졌다기보다 수학적으로 구조를 해석하고 그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원자 구조를 그 해석을 하는데 저 수학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염두에 뒀던 것은 우리가 만든 수학적인 모델이 맨델레예프의 주기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학을 막 풀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적인 결과와 맨델레예프의 주기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델레예프는 이런 어려운 양자역학적인 이해를 전혀 가지지 않고 오로지 성질에 대한 직관만으로 그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틀린 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의 발전된 화학을 담기에는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율표가 주는 그 성질의 원소의 성질의 주기성에 대한 통찰은 이거 아주 간명하게 나타나고 아직 그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자면 사실은 맨델레예프 시대까지의 그러니까 양자역학 이전의 화학들은 다 이 경험과 관계된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제가 그 주장하는 바 굉장히 로맨틱하고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친밀하다고 했는데 상당히 관능적인 학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따뜻한지도 아까 만져보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화학자들은 화학의 그 관능적인 특징에 끌려서 화학을 하게 된 저를 포함해서 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 로버트 우드워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유기화학자가 왜 화학을 하시게 됐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실제하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감각적인 것들이 없다면 화학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화학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맨델레예프의 위대한 통찰에 대해서 150주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